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대여부서 관광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물어보고자 할 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문자면 맨 앞에 뭘 던져라? 칭원 던져줬고요. 두 번째, 이쪽으로 뭐뭐 해주세요라는 패턴 칭저변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세 번째, 야오什么什么마 라는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하십니까? 즉,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의향을 물어봤고요. 네 번째,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칭만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야오什么什么마 뭐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라는 응용 패턴 확인해봤고요. 여섯 번째, 제가 좀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패턴은요, 원래 동사 이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일곱 번째, 곧, 즉시, 바로, 뭐뭐 하다란 패턴, 마상 동사.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이 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부사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부정부사라면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여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중요 부정부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뿌는 현재 부정, 미래 부정, 의지 부정에 쓰였고요. 두 번째 메이오는요. 과거 사실을 부정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부정했었죠. 세 번째 비에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하지 마라라는 금지, 명령 주어감이었고요. 같은 표현으로 부야오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똑같은 의미로 뭐하지 마라라는 금지, 명령 주어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용이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완곡한 금지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이합사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이합사라면요, 한자 뜻 그대로 단어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설명한다면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를 뜯어봤더니 다시 동사 더하기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 이렇게 정의해볼 수 있겠죠. 그럼 중요 이합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우선 대표적인 것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다 같이 찌엔미엔 찌엔미엔을 뜯어봤더니요 보다 얼굴을 그래서 만나다 이와 같은 동사 무슨 동사? 이합동사라고 말하죠. 두 번째 빵망이란 단어도 뜯어봤더니요. 돕다, 바쁨을, 그래서 도와주다란 동사로 쓰이는 이합동사였고요. 세 번째, 쇠이변 역시요. 따르다, 편리함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다, 편하게 하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커라는 단어 뜯어봤더니요. 상, 시작하다, 커, 수업을, 이와 같은 수업하다. 이와 같은 단어들 우리는 어떻게? 이합사, 이합동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단어들이 왜 중요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적어의 위치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이합사, 이합동사는요. 이미 명사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다시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그를 만나다라고 했을 때 찐, 미엔, 타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미 미엔이 왔기 때문에 타라는 명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끈타 찐면, 즉 명사가 뒤에 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동사 앞으로 끼어들어야겠죠. 끼어드는 말 개사, 즉 전치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다라면 어떻게 기억해라? 끈 사람 찐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녀를 도와주단 말도 바꿔라 한다면 빵망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명사를 다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끼어들어야 될 거예요. 이때 쓰이는 단어 뭐가 필요해? 게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옳게 만들어 본다면 게이, 타, 빵, 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사, 즉 전치사는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동사랑 같이 외워두는 게 좋겠죠. 전치사, 명사, 동사 구조로 하나의 뜻을 패턴으로 외우신다면 더욱더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6강 짝수강 시간이라서요.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중국어 위에 톡톡사를 붙여 실무에서 꼭 써볼 수 있는 콕콕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非常抱歉, 让您久等了.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보이네요. 让 사람 동사,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는 사역의 표현을 정리해 보시고요. 지우라는 오래 구자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오랫동안 뭐뭐하다라는 느낌 기억해 보시겠죠? 자, 그래서 让您久等了라는 말은요, 손님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 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라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应该提前一个小时预约. 자,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주동사 뭐가 있을까요? 应该, 동사 앞에 쓰이겠죠. 이때 应该 뒤에 따라 붙는 提前이라는 동사는요, 미리 앞당기다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한 시간 전에라는 말은요, 한 시간 동안을 앞당기다라고 해서 앞당기다 한 시간 동안을이라는 실량보 구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요? 提前一个小时, 이러한 패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祝您用餐愉快, 즐거운 뭐뭐가 되세요라는 패턴은요, 기원합니다, 손님이 어떠어떠한 때 즐겁기를, 이란 패턴으로 주닌, 기념일, 특정일, 일정 시간 뒤에 유이콰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식사하다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 먹다 밥을 출판도 있지만 이걸 높임, 경호의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잡수시다 식사리라고 해서 용찬, 이러한 결합을 만들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马上给您拿来. 바로 뭐뭐하던 패턴 정리했었죠? 마상 동사, 마상 동사. 손님에게 뭐뭐하다는 서비스 동작의 패턴은요, 개인인 동사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손에 들다, 가지다라는 동사 나가 보이는데요, 나라는 글자 수수 유심히 살펴보면 밑에 손수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양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갖다 드리다라는 말은요, 손에 들고 오다란 말로 쓰여서 날, 라이. 이때 동사 뒤에 따라 붙는 라이는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다라는 방향보호감으로 쓰였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은 카운터에서 해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请到柜台去结算. 자,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말은요, 취 동사 뒤에 장소가 와도 될 거고요. 만약 이걸 응용해서 따오 장소 취라고 하는 패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운터라는 말은 계산대, 돈 괴짝이 놓여진 테이블이라 그래서 꿰다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산하러 가다라는 말은 가서 계산했다라는 연동문 구조로 봐서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어떻게 가서 계산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지에수안, 결산이라는 글자를 사용했고요. 지에짱, 결산하다, 장부의 내역을이라는 두 번째 동사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은요, 술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허디얼什么酒. 의문대명사 什么가 명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어떤 뭐, 무슨 뭐, 이렇게 활용될 수 있었고요. 자, 술은 술인데 어떤 술이라고 해서 什么酒,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술을 마시다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디얼이 보이는데요, 이때 디얼을 붙이는 의미는 완곡한 표현으로 쓰여서 마시다, 약간의 술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허디얼지요, 이런 패턴이 아닐까 싶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일곱 번째 문장입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세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칭 이거 이거 쉬어봐. 한 분 한 분이란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걸 펼쳐서 하나하나씩 그래서 어떻게 이거 이거 뒤에 동사가 오겠죠. 그러면 한 사람씩 뭐뭐하다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정중한 패턴을 만들어라 그러면 문장 앞에 뭘 던지고 칭 문장 끝에 뭐 봐 칭 什么什么 봐 이러한 패턴이 아닐까요?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2인분 이상 주문하셔야 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要点两份 이상 나왔네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 조동사에는요. 인가이라는 두 글자가 있었고요. 要라는 조동사, 데이라는 조동사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사 헌에 와가면요. 목 또는 인분을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신문이나 잡지, 복사의 부수를 나타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양사 앞에서 쓰이는 숫자 2는 어를 쓰지 않고 몇을 나지? 량으로 쓰기 때문에 2인분을 량펀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뭐뭐 이상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어 그대로 문장 끝에 이상을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得等一会儿才能有位置. 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은요. 잠시만 기다리셔야만 자리가 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잠시만 기다리셔야만 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눠서 살펴볼까요? 잠시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말은요.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잠시 동안이라는 문장 구조로 데이 덩 이 홀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그 중간에 보이는 부사 차이 역할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면 첫 번째 이제서야, 그제서야, 두 번째 겨우, 세 번째 뭐뭐 해야만 여기서는 바로 세 번째 의미로 쓰였겠죠. 조동사 능의 역할은요. 상황의 허락, 허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 생긴다는 어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열 번째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要等20分钟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 조동사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인가이, 두 번째 야오, 세 번째 데이 정리해 보시고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은 시량 보라 그래서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의 표현일 거예요. 자, 펀이라는 단어는 몇 분이라는 시간에 사용될 수 있다면 펀종이라는 단어는요. 몇 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문장 볼겠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아니면 포장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在这吃还是打包? 짜이 뒤에 장소가 오고 동사가 왔을 경우는요.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는 패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A还是B? 물음표.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 패턴을 확인해 보시고요. 음식을 포장하다란 말은요. 다빠오라는 단어를 써서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좀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我给您推荐一下,可以吗? 자,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동작의 패턴 어떻게 만들었나요? 我给您 동사. 제가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라는 패턴 정리해 보시고요. 동사 뒤에 이시아가 왔다, 좀 뭐뭐해보다는 실효어감을 쓰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추천하다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추천 그대로 써주면서 읽을 때면 어떻게? 토이젯 이렇게 읽어준 것 같고요. 문장 맨 끝에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 거의마 살며시 잡아주시면서 읽으면 있어 보일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또이부치 정신 개인인 주어. 자, 어떤 동작을 거듭 다시 뭐뭐하다란 말은요. 정신 뒤에 동사가 오면 됩니다.
이때 무거울 중자의 단어가 발음이 두 가지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무겁다라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쫑이라고 읽지만 여기처럼요. 중복되다, 거듭, 다시 뭐뭐하다는 뜻을 쓰였을 때는요. 총으로 읽어주는 두 가지 발음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위해라는 말은요. 손님에게라는 생색을 이빠이 낼 때 어떻게 쓴다? 같이 개인인 동사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 문장입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요리얼탕, 칭샤오신리얼. 요리얼이 형용사 앞에 쓰였다? 약간 조금 뭐뭐하다는 부정적 어감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거와 비교되어지는 형용사 뒤에 이디얼을 역시 약간 조금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 한자 데울 탕자는요. 국물이 있는 뜨거운 음식에 데이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 뜨거운 음식에 데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패턴 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한자 소심이라는 한자는요. 그대로 소심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입니다. 빈 그릇을 치워도 될까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저거 반즈, 거의 나조마. 자, 접시의 표현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접시 같은 경우는요, 디에즈. 큰 접시 같은 경우는요, 반즈.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고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에 허락을 구한다. 어떻게? 거의 什么什么마. 이렇게 허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손에 들고 오다, 손에 들고 가다란 표현 두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손에 들고 오는 거니까 다지 날라이. 손에 들고 가는 거는요. 이 자리를 뜨는 거기 때문에 나저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 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랑 사람 동사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는 사역 표현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즐거운 뭐뭐가 되세요라는 말은요. 기원합니다. 손님이 어떠어떠한 때 즐겁기를 이러한 패턴이었죠. 주닝 기념일 특정일 일정 시간 뒤에 유이콰이 이러한 패턴 확인해 보시고요. 한 분 한 분씩 뭐뭐하다는 세 번째 표현은요. 이거 이거 동사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부사 차이의 뜻은요. 첫 번째 이제서야 그제서야 두 번째 겨우 세 번째 뭐뭐해야만이라는 유용한 단어였습니다. 다섯 번째 짜이 장소 동사라는 패턴은요.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라는 그러한 응용 패턴 확인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뭐뭐해도 될까요? 라는 상황에 허락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살며시 뭘 붙여라? 거의 막 이렇게 정리했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요디얼이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는 약간 조금 뭐뭐하다라는 부정적 어감에 사용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